하모니를 빛내준 오늘의 얘기 손님. 자,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노정규라고 합니다. 네. 솔레엄 그 동호회 같이 하시죠? 네.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꽤, 네. 꽤 많이 되셨네요, 5년이면. 네. 네. 악기를 처음 사서 그때부터 이제 도레미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저 처음에 도레미파부터 시작하면 네. 이렇게 한 곡을 연주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? 아, 저는 금방 하더라고요. 그냥 그래요? 유튜브도 보고 뭐 혼자 연습도 하고 하니까 뭐 한두 달이면은 한 곡 갖고 그냥 뭐 예,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원정숙 씨. 네네. 저도 저는 사실 작곡가지만 색소폰을 네. 할 줄 모르거든요. 네. 저도 금방 할 수 있겠네요, 그러면. 아, 그러면요. 아, 하실 수 있습니다. 더 잘하실 것 같아요. 그럼 어디가 더 빠를 것 같아요. 아니, 색소폰을 연주하려면 예. 귀가 밝아야 됩니까? 이빨이 좋아야 됩니까? 뭐 어떻게 됩니까? 아, 귀는 뭐 우리 선생님은 청와대 출신이고 치아만 좋으면 됩니다. 아, 치아만 네네. 좋으면 되는구나. 아, 우리 저 선생님께서는 그 다른 직업은 뭐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? 아, 예. 저는 직장은 서진산업 시화공장에 23년째 근무하고 있고요. 지금 사는 데는 아, 그래요? 예. 야, 직장을 또 그렇게 다니시고 사는 데는 집사람이 대부도에서 펜션 운영합니다. 거기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또 대부도 솔레엄 색소폰의 네. 동호회 회원이 되셨군요. 네. 네. 네, 우리 네. 노정조 씨의 연주곡 들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